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8월 생활 미션은 용서하며 축복하기입니다. 날마다 집의 방 바닥이나 사무실 책상의 먼지를 닦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3장 하나님의 본심 긍휼, 4장 패망국 백성의 비참함, 5장 회복의 간구.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